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점사를 보시다 보면은 되게 이런 질문 혹시 많이 받지 않으세요? 뭐? 제 뒤에 혹시 귀신이 있나요? 아니, 있지. 그런 귀신들이 혹시 보이시나요? 보이죠. 그래요? 무당들은 다 보여. 나만 보이는 게 아니야. 무당들이 없는 귀신을 만드는 건 아니고. 네. 귀신이 뭐야? 귀신이 조상이잖아. 그게 조상인데 우리가 신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신이고 그리고 귀신은 어둠컴컴해서 음산한 데서 내가 안 좋을 때 귀신이 와봤단 말이야. 넋을 안 달래주면 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한테 들러붙죠. 그럼 전보러 오면 할머니가 따라와. 근데 애를 막 머리끄덩이로 잡아.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이 감겼다. 어떻게 아셨어요? 맞아요. 내가 그런 거 했어요.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이 늘 조상들이 따라다니면 도와주는 조상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조상들은 어떻게 되겠어? 자꾸 자기의 한이 많으니까 자기부터 왜 죽은 오신은 거기서 멈추거든. 우리처럼 뭐 뒤를 생각 안 하거든. 거기서 멈춰서 가기 때문에 그런 집안들은 안 돼. 많아. 그런 사람들. 그래서 우리가 선조한테 참 잘해야죠. 벌써 혼신이 먼저 뛰어들어와. 이런 데 오면은 지 알아달라고. 지 달래달라고. 네. 혼신이 먼저 뛰어들어와.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천하 없어도 이제 구슬에서 뛰어야지. 구슬에서 보낼 사람은 보내야지. 구슬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런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. 뭐 요즘 테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적도 하고 뭐뭐 네. 뭐 그러는데 글쎄 나는 내가 여태까지 많이 해봤지만 그 부적 갖고 테마 갖고는 약하다고 봐요. 이 귀신이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. 숨어있다가 또 나오고 깨끗하게 퇴치하는 게 없어.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자립하고 있잖아. 다리를 들고 있잖아. 그러면 한 번에 딱 안 나간다. 그러면 또 몇 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좀 신이 귀신이 많이 들린 굿들을 많이 해서 소위 이제 미친 굿이지. 미친 굿들을 많이 해서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. 근데 아 저게 정신적으로 이 정신병이구나 아니면 진짜 이 귀신병이구나 이게 벌써 판가름이 나오지. 귀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틀려요. 걸음 자체도 조금 이상해. 조상에서 좀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은 조금 강도가 또 틀려.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도 틀리고 이런 게 행동에서 다 나와요. 벌써 이제 무당들은 그런 이제 퇴치법을 좀 아니까 쉽게 이렇게 조금 하지.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오색이 있고 소금이 있잖아.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금이야. 그리고 정화가 제일 잘 되는 게 소금이고. 하여튼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